오늘 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시지? 와, 이거 김태형이 그냥 브이로그가 아니라 하루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자고 계시진 않죠? 똑똑! 아, 오늘 하루 힘이야. 네. 나는 불쌍결. 아, 오늘 로그는 태영이 와 함께하는 방탄밤 감독님과 달려라 방탄 감독님과 함께하는 드라이브입니다. 아직 목적지를 안 정했어요. 그냥 목적지를 정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적지에 심각히 두신 거 있으신가요? 그대의 뜻에 맞춰서. 오케이. 양품에 뭐가 있지? They're zooming in on him. I'm going to get ready and look like that. 아이스크림 그렇게 딱딱할 줄 몰랐어. 그래서 이빨 나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과를 한번 들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브이로그. 야, 야, 한 40분 나오겠다. 좋아. 여러분, 저의 목적지는 변경됐습니다. 어디로? 치과로. 이가 나가버리고. 오늘 어떠셨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4년 동안 계속 모르겠다 하다가 이번에 진짜 해보는 거라서 하는 김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제가 그냥 한번 꾸며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감독님들이랑도 얘기 나누고 있고, 그래서 아미분들이 봤을 때 퀄리티가 되게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제가 다 해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찍고 이거 찍으려면은 저 뮤직비디오를 8개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줄여서 그게 있어요. 저는 앨범으로 이렇게 싹 들었을 때 좋다 아 좋네 오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항상 안 됐었어가지고 얘가 왜 나와? 갑자기 얘가 왜 나오지?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바꾸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하나씩 알맞게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냥 버릴래 이렇게 돼가지고 좀 많이 미뤄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이번에는 진짜 컨셉 구성안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졌다 보니까 앨범이 굳이 한 장르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장르로 도전하고 싶었던 음악들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개를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여튼 이게 어제 저녁에 새벽에 빠졌어가지고 그 사이에 차가 조금 움직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한번 했거든요. 그럼 하고 나서 바로 괜찮아질 거예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They're showing us their life. Make it work, though. They can make anything. I'm surprised he was able to just call the dance with him and go around. Thank you for sharing this with us, B. Thank you for bringing us in here. Nobody would want to be watched. I'm still flirting. Is everybody back up in the building? It's been a minute, tell me how you're feeling. Cause I'm about to get into my feelings. How you feeling? How you feel right now? Oh, I've been so down and under pressure. 해 2가 난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아하. 아, 드라이브 재밌다. 그래, 이런 시간 있어야지. Is 일단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든 목적지가 따로 없어요. 그냥 가는 거. 그냥 보고 맛있는 데 있으면 맛있는 데 내려서 가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오늘 쏠라고 지금부터 가지고 왔어요. 와, 어제 날씨 별로 안 좋았는데 우천이 이고 나서 좀 날씨가 좋아졌나. 아, 뭐 얘기 나눌 거 없어요? 달려가면 되나? 일단 달방은 요즘에 열심히 계획한 거 있어. 솔직히 달려라 방탄 내 뱅크 좀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기분 마음 많이 좋아. 사격했고 마피아 했고. 아, 그래서 레퍼런스나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해놔서 이제 감독님들이랑 몇몇이랑 미팅하고 지금 찍을 사람도 구해놨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노래가 데모밖에 안 나왔어요. 본 녹음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아쉬우니까 나 좀 이렇게 돼서 나는 이런 음악으로는 아미들한테 그렇게 할 순 없다라는. 난 내가 화보 컨셉도 내가 다 짜고 있어요. 기대해 주십시오. 형내동이라고? 양평 여기 맞잖아. 오케이 맞다. 어? 왜 여기지? 아니구나. 국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니 그냥 양평 어딘가 아무거나. 양평에 혹시 이쁜 카페나 그런 데 있어요? 아니면 수제버거집? 마스터피스 스마일 투 핫 All of this and a fireman 투 핫 타이어맨 투 핫 So the materials kind of rap You turn the volume up and go full blast Tell your buddies how you almost crashed every party in your daddy's apartment Telling our stories like you're the big star here Nobody saw the bluff Wish I had what you got, tell me
음식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아무 음식점에 들어가 밥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오케이 가자.
불교 꼬막 정식 어때? 꼬막 좋아하시? 아, 난 좋지. 꼬막 정식으로 갑시다. 끝, 도착. 매운 걸 못 먹어서 간장. 네. 간장 꼬막 정식 있다. 네네. 네. 그거 맛있어요. 네. 저는 그리고 아, 그래요? 통꼬막 삶아서 나온 거 비빔밥. 감사합니다. 이거 간장이죠. 어, 간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툼입니다. 아, 그래요? 엄청 좋아요, 진짜. 아, 그러면 좋아하시면은요,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아, 금방 먹을게요. 예, 또 드릴게요. 갖다 드릴게요. 천천히 다 드세요. 이게 참기름이 조금 이렇게 싹 하면 진짜 더 맛있는지. 바닥에 있어서. 어우, 참기름 냄새. 좋아. 매콤해요? 뒤에 가봐요. 용기 나는 집. 용기! 네,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네.
까지 이제 태영이가 추천하는 드라이브 송입니다. 첫 번째 곡은 너무 내 취향인가? 아, 이걸로 Easy. 자, 가보시죠. Go. You ran away to find something to say. I went astray to make it okay. And he made it easy, darling. I'm still in love and I say that because I know how it seems until you meet. It hasn't been easy, darling. Easy라는 곡입니다. 아,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 신나는 곡이 빠질 수 없었죠. 자, 다음 곡을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빙 크로스비의 It's Been a Long Road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리스 미 원스 앤 그리스 미 원스 어게인 It's been a long time again. It's been a long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노래를 선정해봤는데요. 아, 오늘 날씨는 되게 창문을 열고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를 완전히 놨어 난 지금. 네 여러분 스윙홈이라는 곡을 듣고 왔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윙. Make yourself at home. It's been a while since I thought of you last. Left it all in the past. You seem like you're doing fine. Yeah.
이제 이 분위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번. 어? 자, 가보겠습니다. 어? 53m 바로 쳐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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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와, 감사합니다. 오, 물론 못 나갔지만은, 오, 자세가 백스윙.
115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다들 아 이거 악수하시죠.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빅 게임이었습니다. 브이로그 끝. 가. 어 네. 어떻게 꺼진 거지? 네, 안녕하세요. 쿠키 영상에 오신 것 같군요. 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아 그래도 이게 저희 스포츠로 끝나는 건 좀 아쉬우니까 저희의 또 하루의 마지막은 또 밥 아니겠습니까? 밥으로 마지막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 시에 일어나서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수염을 안 밀고 나왔는데 이제 여기 방송 감독님들이 수염 안 깎았다고 수염 좀 깎고 오라고. 네, 저 이대로 촬영할 건데 안 된다. 수염 깎고 오라고 했는데 수염 깎았는데 또 작았네.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쏩니다. 4인분 하고요. 네. 아 일단 3인분 할게요. 3인분 하고 네. 한우 육회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트러플 크림 볶음밥 하나 하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원래 네이버 네비타입니다. 오늘 스케줄이 그 굉장히 빠듯빠듯했죠. 예. 알쳤어요. 네. 운전도 많이 하셨고 네. 운전도 하고 뭐. 여기는 쿠키 영상이고요. 아니 저기 보세요. 영화 보면은 쿠키 영상 있잖아요. 크레딧하고 쿠키 영상. 또 와서 또 이렇게 하고 골프 치고 또 먹고. 아 오늘 하루 다 보네. 아 오늘 하루 길냐. 이는 어느 장이에요? 아 6회구나. 아 6회요? 6회 여기 놔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약간 식탐 자극 영상 같다. 취한 거 아닙니다. 평생 뒤로 걷기. 아, 자 뒤로 걷기. 뒤로 걷기. 아 사족 보행. 그러면은 신체적으로는 약간 되게 많이 되게 단단해질 것 같은데. 뒤로 걷기는 진짜 자칫하면 죽지 않나? 초코맛 치킨 딸기맛 피자.
어우, 초코마 치킨. 1초 노래 듣고 마치. 아. 자, 바로 나옵니다. 에스시원하게. 아, 아는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 잠시만요. 아이고. 둘. 아, 이거 아는데 까먹었다. 정답은? 어? 아, 어? 아이유의 에이지. 자, 17년도로 갑니다. 17년? 17년? 17년 내가 뭐 했었지? 어? 한 번 더? 딴. 아, 2017년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뭐예요? 정답은? 워너원의 아, 에너제틱. 나는 이거 좋아해. 아. DNA. DNA. 정답. 이거 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히트송. 오케이. Oh, save me. 자, 갑니다. 문제. 가성한 노래 제목. 랄랄라 SG Wannabe. 그 남자 그 여자 다 해줘. 그냥. 어? 다 전주예요 지금. 전주를 듣고 맞춰. 예. 뭐지? 몰라요. 아, 정답은. 너 나 보물에게. 와, 우와, 나 이거 아는 노래인데? 그쵸, 이거 아주 유명한 노래죠. 와, 아,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헷갈리지? 남자분이세요. 맞아요. 근데 이 노래는 와, 나 이 노래 뭐지? 버너지. 아, 버너지. 사랑하지. 사랑해. 나 이거 100%? 아. 정답은 뭐야? 다시 한 번. 나 진짜 이거 완전 몰라요. 드드드. 이런 거. 아, 원래 이런 거 진짜 잘 맞추는데. 자, 빨리 맞추세요. 파리파리. 정답. 자, 오늘도 이렇게. 예. 자, 달려왕탄 드라마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아, 예, 오늘은 아, 아무래도 이렇게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나중에 또 이런 촬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이쯤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1시간 2분 정도 같이 아미분들과 방송을 진행한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1시간 2분 안 나오겠지. 한 53분 나왔겠다 이 정도면. 냉정하게 몇 분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50분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 이제 자러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so it can be as long as they want. Okay, that was really fun. We got to take a look. Into, day.